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유튜브의 구독, 네이버 블로그의 하트 모양 많이 눌러주세요. 당신은 2020년 영어미술 지도자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 영어미술 창시자인 김희영 저와 함께 영어미술 여행을 떠나봅시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화여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김희영 교수님하고 처음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그때 2011년이었어요. 지금 이제 9년 전이죠. 그때 제가 2급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수업을 같이 함께 했는데요. 그때 비교해서 지금은 제가 1급 과정을 듣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대1로 교수님하고 조금 더 제가 궁금했던 점 더 심도 깊게 여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저는 이번 수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2012년도 저 김희영 영어미술 지도교수를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해 수강자를 배출했고요. 그때는 대학 이름값인지 인지도가 대학교이기 때문에 많았겠죠. 그래서 수강생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반면에 이렇게 수강생들이 많으니 어떤 목적으로 그들이 왔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서로 파악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런 단점을 목마르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과감히 저는 평생교육원 수업이 아닌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 주관으로 소그룹 1대1 코칭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수업은 1대1 코칭 수업으로 멘토 멘티 교육 형태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창업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창업하시는 비율들이 훨씬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창업을 위해서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반면에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은 정부도 하기 힘든 여러분의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새롭게 제2의 도전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성공적인 영어미술 창업을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저 김희영 영어미술 지도 교수 2010년부터 총 70기술을 배출했어요. 전 영어미술 교육, 아동미술 교육 그런 현장을 3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꼭 대한민국 영어미술 창시자 김희영을 만나는 행운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